유튜브 많이 보셨나 보네. 안녕하세요. 무슨 아까 들어와는 거. 우리 집이 몇 번째예요? 전 보는 게 취미 아니에요? 아, 요즘은 취미 안 보는데 잘 안 봐요. 요즘은요? 가는 데마다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요. 아니, 뭐 시원한 소리 잘 안 하시니까. 시원한 게 아니라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해줬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신이 그득해요. 신이 가득한 집안이에요. 네, 저희 친할아버지가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요. 집안 네. 전체가 친가 외가 네. 그리고 하다못해 아이들 직이 아빠 쪽까지 네. 그득해요. 그전엔 구토하고 떡냄새 나는 거 보면 그전엔 그래도 우리네 같은 데 가서 구토하고 좀 정성 좀 들였나 봐요. 아, 그거는 애 아빠 대운 들었다 그래가지고요. 초창기 때 서른 초반 때 한 번 아무튼 그 아니 그러니까 집안 자체에서 떡냄새가 나는 거 보면 우리 기준님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때때대로 되면은 뭘 하고 사는 거 같은데 태준님은 몇 살이세요? 잔나비요. 쉬운데요. 한 살 더 잡수셨네요. 네네. 이제 2년 선배인데 예전에 고향 살 때 2년 선배가 혹시 서류상으로 뭐 이혼 같은 거 돼 있어요? 아직 안 찍었어요. 찍을 참이에요? 네. 왜요? 그냥 이제까지 사는 거 살지 뭘 갖다 버리려고 그래. 그만하면 됐지. 잊지 마세요. 남자 복이 없으세요. 이거는 남편의 복이 없으신 것도 없잖아 있지만요. 네. 새로운 인연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쉬운 말로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하고 박는다는 거예요. 딱 그 격이에요. 지금 기준님이. 왜냐하면요. 기준님이 3대인 건 아시잖아요. 네. 생일이 언제십니까? 9월 보름이요. 9월 보름이요? 조상 섬기는 것만 잘 섬겨도요. 지금보다 훨씬 잘. 지금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뽀대는 나름대로 나게끔 살려고 그러겠지만 그냥 빛이 연결되듯이 걸려 있어야 되고요. 밑돌 빼서 밑돌 개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사주에 귀신의 돈이 꼭 있어요. 신의 돈이. 꼭 돈 필요하면 생기잖아요. 어떻게든 기가 막히게 어떻게든 메꿔지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남의 집살이 안 하잖아요. 본인 일은 뭐, 본인 일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분리한 지 남편하고 분리한 지 2월 26일 분리했어요. 올해. 집 그 공동 명의로 있다가 반반씩 해가지고 저는 딸하고 나오고 아빠는 아들하고 나오고 합의 본 다 애들하고 합의 본 상태에서 애들도? 네 애들하고 다 합의 봤어요. 그 딸은 나 쫓아오겠다는 거죠. 집안이 선대 조상님들부터 해서 뭐 시댁불이나 친정불이나 굉장히 복잡한 집안입니다. 그거는 선대 조상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 부모님들 세대까지 아울러서 지금 기주님 아니면 남편 대신 대주님 그 형제들 세대까지도 복잡해져 있어요. 복잡하다는 건 우리가 일부일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작은 마누라도 두고 작은 할머니도 두고 막 이런 데서 또 소생이 생기고 배다른 형제 뭐 양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복잡한 집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일부일처제로 조선 사람들은 그게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해졌냐는 거죠. 신의 풍파나 신의 고력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을 놔두고 다른 여자를 눈을 보게 되는 거고 정말 좋은 남자인 줄 모르고 다른 남자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거기서 생기는 건데 간단합니다. 신의 풍파고요. 두 번째로 서류를 갖다 도장 찍으라고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문제일 겁니다. 아이들이 싫어요. 싫어하는 것보다도요. 네. 보세요. 아이들 조금 있으면은 다들 지금 뭐야 가족 아이들도 성인이잖아요. 네. 이제 성인이 됐으면 사랑도 할 것이고요, 연애도 할 것이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할 것이고요. 왜 부모 자리를 비워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요새 이혼이라는 게 너무 보편화돼 있긴 하지만요. 아이들 인생 보세요. 사돈이란 존재들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내 아들이 흠이 부모들이 이혼이 흠이 되지 마시고요. 딸한테는 치명타입니다. 그건 또 아들하고 또 별개입니다.
요즘 현세가 그렇잖아요. 네. 보세요, 기준님 입장에서도 내 아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란 딸내미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보고 싶으시겠냐는 거죠. 아무리 그 친구가 며느리 될 친구가 인성이 바르고 잘 나 있어도 뭔가 잘못을 한번 하게 되면은 거봐 저래서 그런 집안을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될 네, 것이고 근데 딸 자식은 그게 더 치명타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조선은 아직까지도 남아선호 사상이 크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 딸도 귀하지만 아들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아들 가진 위세는 그런 면에서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저는 왜 근데 팔자가 왜 이래요? 저는 맨날 참아야 돼요. 뭐. 죽이까 진짜 아줌마이. 나보다 낫잖아 그래도. 사랑도 했고 사업이고 집이고 뭐고 해가지고 묵고 살고 아무리 빚이 연걸려 있어도 밑돌 빼서 윗돌 개일 망정 어쨌든 돈은 돌아서 살고 애들 그리고 어디 아픈 데 없이 잘 커줬고 아, 맞아요 그건 감사해요. 그럼 됐잖아요. 나는 내일 모레 죽어도 엊그저께요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 제자 녀석이랑 나랑 상조보험을 하나 했거든요. 보험증권을 받았는데요 기분이 묘해요. 보험 여러가지 보험이 많이 늘어났는데 상조보험은 또 틀리대요. 결혼하려다 이렇게 됐어요. 그 자기는 결혼도 해서 애들이라도 있잖아요. 난 조카 새끼들 밖에 없어요. 처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못했으니까. 얼마나 나보다 가진 게 많은데 나는 왜 이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리고 보세요. 누구를 남편분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좀 탓하세요. 보세요. 남편분이 밖으로 돌고 자꾸 뻥뻥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게요. 네. 한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네. 기준님이 3대 들어오면서 3대도 강하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닭띠가 다 유하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기우생의 여자분들한테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가정 깨져야죠. 가정 깨져야 되고 다 모든 게 끝나야 되는 형국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하는 일이 자꾸 안 되는 거고요. 판 깨지는 거고요. 시끄러운 거고요. 분리돼서 독립하고 따로따로 나왔다고 하지만 보세요.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더 답답하죠. 안 보니까 왼수 같은 양반 안 보니까 속은 편하겠죠. 천만의 말씀이죠. 금쪽 같은 아들놈 보고 싶고 생각나고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는지 어쩐지 기준님 운세에서 깨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라고요. 남편만 원망하지 마시고. 아셨죠? 남편분 자체가 한량이십니다. 한량이세요. 한량도 너무 한량이에요. 아, 들어요.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다 해야 되고 맞아.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누구 탓을 해요? 자기가 만났잖아요. 자기가 자빠져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이제서야 끝내려고 그래요? 그게 시작된 거. 그것도 아 부부는 남남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치만 내가 열 달 배 아프던 난 자식들은 천륜이죠. 내 자식은 당연히 제일 거들었죠. 그거는 많이 잊지 마세요. 기준님하고 대준님의 그 선택으로 해서 그렇게 서류까지 그렇게 된다면은 아이들한테 치명타가 될 거라는 거. 나중에 아이들이 혹여라도 지금 기준님이 느끼지 이런 힘든 일 겪으면은 그게 아마 화살이 엄마 아빠한테 갈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이나 모든 거 문서는 새롭게 들었습니다. 새로 잡아도 되겠지만 지금은 본인 자체 운세가 삼재이기 때문에 그냥 허리띠 좀 더 쫄라매시고 좀 자중질환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이 그득한 집안입니다. 신이 그득해요. 조상신들이 아니 그득하다는 거죠. 왜 그냥 살아요? 9월 보름이라는 생일들을 갖다가 타고나셨으면요. 조상들만 잘 섬기고 사셔도 정말 잘 살 겁니다. 왜 딸녀는 딸내미가 본인하고 산다니까 좋죠. 근데 한편은 겁안나요? 엄마같이 세거든요. 근처 제가 느껴요. 제가 왜 이렇게 한테 남편을 집에... 이기긴 했죠. 남편하고 사내 못 사내하고 뭐 남편하고는 싸울 수가 있겠지만 딸하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왜? 딸이 더 어렵거든요. 답답한 건 있어요. 따님이 몇 살이에요? 20살. 코딱지만 한 거. 응? 그 코딱지만 한 걸 못 이겨요 본인이. 맞아요. 말 다 해줘요 제가. 아들은 몇 살이고요? 28살이에요. 작년에 대운도 들고 남편 승씨가 신씨 평산신씨잖아요. 네. 봐요. 자기는 지금 곽신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장군 주력들 가진 집안의 자손들이세요.
곽씨 집안 내가 영의정, 좌의정 학자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원래 매관주. 의병 곽재우 장군이 그 곽씨 그쪽 곽씨고요. 네. 그다음에 평산 신씨 시조는요 신순겸 장군이거든요. 고려 시대니까 조선 시대 위에 고려 시대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올라선 거니까 그런 장군의 집안 자손들이 그렇게 그득한데 조상한테 재 좀 잘 모시고 떡 좀 잘해서 올리고 살아요. 정말 자손들이 잘 되고 본인 하시는 일이 사업이 잘 될 거니까 한량이에요 대주님이. 그 한량을 갖다가 저하고 이쪽으로 가셔도 대주님이 이쪽으로도 잘 부렸을 겁니다. 박수무당이 되었거나 법사가 됐어도 잘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 기운을 일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한량의 지수로 푸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제 이해가. 그걸 갖다가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풍 뒤에서 향 먹고 진작에 갔어야죠.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소리들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기주님 수전에서 또 기주님이 또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기주님이 삼재가 딱 들어오면서 모든 게 깨지면서 내 모는 형국이죠. 이제는 내가 못 보겠는 거야. 기주님이 못 보겠는 거야. 그러니까 못 보겠으니까 판 접어야 되는 형국인 거라고요. 가장 큰 거는 기주님 문세가 죽어라 죽어라 해서 주변을. 근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무당 대치라는 게 아니라 조상 의지하고 존중하고 사세요. 내 아들이 잘 될 거고 내 딸이 잘 될 겁니다. 왜 알만한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무당들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 들으러 가지 마시고요. 안 좋은 얘기하는 거 귀담아 들으세요. 딸내미 지금부터 직성 눌러놓으세요. 직성이라는 건 또 다른 딸내미가 또 다른 딸내미가 여기 있거든요. 네. 얘가 너무 세요. 얘가 신에 가까워요. 신기드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강하기 때문에 엄마가 지는 거예요. 한량인 남편은 부딪히고 이제까지 근 30년 살았지만 얘는 너무 세요. 딸내미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기도하시고 조상들한테 빌면서 얘 좀 눌러달라고 하세요. 어디 가서 기도할 때? 그 전에 남편 운받아 그런 일을 했다면서요. 그런 자체가 아들한테 작년에 10년 대운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운이란 게 들었을 때 운을 안 받으면요. 그게 10년짜리 애군이 됩니다. 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10년 대운을 누가 주셨냐. 아이를 기준을 해서 7대죠. 그러니까 대주님이 1대, 할아버지 시부모님이 2대,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이렇게 7대조에서 아들한테 10년간 37까지 쓸 수 있는 운을 줬는데 그 운도 안 받았죠. 그러니까 본인네 집이 다 깨지는 형국이 맞죠. 왜 그런 운이 들었을 때는 그런데 안 가시고 그러니까 왜 안 가시겠어요. 왜 갔으면 이런 얘기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렇게 깨지고 지금 이런 시국으로 맞으려니까 내 동 잘 가다가 정작 가서 뭐 좀 해야 될 때 안 가시게 된 거죠. 본인 운세대로 맞으셔야 되니까. 말해 뭐예요. 본인이 보살이라고요. 본인이 기주님이 부채방을 우리 같은 거 이것만 안 들었지 본인이 무당이라고 느끼잖아요. 딱 저거 하면 될 것 같고 저건 안 되고 저 바람 필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내가 뭐 하면 될 그냥 순간적으로 탁탁탁탁 그게 신점이라는 거예요. 신이 그득해요 아줌마. 에휴 바보야.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죠. 딱 자기 제발 부탁인데요. 뭐 본인 삶에 내가 감나라 판단하는 거 아니지만 도장 찍지 마세요. 그냥 분가해서 잠깐 그냥 쭉 떨어져 살망정. 한량인 분 한량대로 사시라고 그러고 본인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사시고 네. 서류만 남겨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제 사업은요? 그냥 먹고 진짜 내가 거예요? 유튜브 찍고 있어 내가 이런 잘 아닌데 지금 쿠쯤해요. 진짜 아, 꽉 막혀갖고 있는데 쭉 얘기했죠. 본인 사주 9월 보름이라고. 9월은 조상딸이에요. 조상딸에 태어난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요? 조상들 위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금만 위에요. 친정에서 아니면 저기 뭐야 응? 남편네 쪽에서 신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오늘 유튜브 찍으면서 내가 오늘 구타라고 얘기하는 기주님이 처음이에요. 굿은요 선대 조상님들한테 잔치하러 드리는 게 굿인 거 알잖아요. 개도 안 먹는 돈 아까워하지 말고요. 꼭 좀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1년에 여기 있는 무당도요, 내 제자한테 물어보세요. 여호와 앞에 있는 내 나도 신을 섬기고는 있지만 저도 제구슬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을 해요. 작게 안 합니다. 일반 유튜브 보는 시청자들이 보면 깜짝 놀랄 금액으로 합니다. 아셨어요? 그런 신을 모신 나도 하는데 풍파가 그득한 사람이 안 하고 사니 사건 사고가 없겠어요? 그리고 아들 뭐 해요? 아, 지금 회사 다니. 운전 같은 거 정말 조심하라고 해서 관제가 세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 대운이 들었을 때 그걸 안 받으면 그 다음 해부터 약간의 벌로 바뀌어서 사건 사고 같은 게 많습니다. 시끄러운데 관제 들어와 있는데 아무 일 없어요, 아들? 물어볼게. 운 받아주시고요. 아들요? 지금 그나마 아들이 생일이 언제예요? 5월 2일이요. 음력으로.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이 5월이 가고 나면은 그 10년의 운이 지금 9년 운으로 남아져 있거든요. 이 5월이 가고 나면 그 운 없어집니다. 9세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5월이 가고 나면은 아이는 서류상에는 28이겠지만 29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운이 악재로 바뀝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이유도 뭔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1년 조차고 2년 조차고 아들 운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37가지 귀하디 귀한 금쪽 같은 아들 37가지 쓸 수 있는 운이 7대에서 주셨어요. 그거 잘 받아서 아들 주세요. 엄마라면 부모라면 당연히 아셔야 될 거예요. 아셨죠? 꼭 가요. 이제 끝났어요. 가자!